근데 이게 일시적인 입주가 아니라 누적돼서 계속적으로 그 도시에 공급이 많게 되는 거예요. 많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잠깐 시간 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릴 부분은 입주 물량 확인하는 부분이랑 향후에 예정된 물량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입주 물량 확인하는 방법은 많이 아시잖아요. 보통 부동산 지인의 수요 입주에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입주 물량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주 물량을 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입주 물량 조회를 하면 거의 한 25년 정도 이렇게 확정된 입주 물량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지역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투자를 하고 나서 향후에 얼마나 더 예정된 물량이 있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인허가 물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는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에서도 인허가 물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도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안에서 어떤 도시에 인허가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인허가가 나오고 나면 분양이 또 확장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물량들이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보는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인데요. 네이버 부동산에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분양 탭이 있어요. 분양 탭이 딱 눌러서 이 지도에서 내가 알고 싶 도시 이름을 이렇게 딱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서 이 지도를 그 도시에 맞게 딱 이렇게 변경을 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도를 계속 움직이다 보면 이곳에 향후에 분양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표시가 돼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 물량들은 일단 분양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예정된 물량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언제쯤에 이제 분양을 하겠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뭐 위치 같은 거 알아놓고 어떤 단지인지 이렇게 알아놓으면서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 내가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호객노노에서 보는 방법인데요. 호객노노에서도 이렇게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이라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지도를 이렇게 보다 보면 분양 예정인 곳들이 딱 이렇게 표시가 나요.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확인을 하면서 여기가 분양이 예정이 돼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예정된 물량을 내가 미리 좀 체크를 해 보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입주 물량을 봐야 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입주 물량은 전세 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내가 사는 곳 인근에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물량들 같은 경우에 뭐 만약에 전세를 또 맞춰야 되는 그 임대 물량이 많게 되면 이게 한 번에 물량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보통 수요와 공급 원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물량이 적을 때는 전세 가격도 높게 받을 수가 있는데 한 번에 물량이 많이 나와버리면 전세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 원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주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새 아파트도 전세가가 낮아지면 당연히 주변의 아파트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물량이 몰렸을 때는 입주장이 정리가 되고 매물이 잠기게 되면 이제는 매매가와 전세가도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동반 상승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입주가 아니라 누적돼서 계속적으로 그 도시에 공급이 많게 되는 거예요. 많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아까처럼 전세가에 먼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전세가가 확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입주가 좀 마무리되려고 하면 또 다른 데서 공급이 터지고 또 공급이 터지고 계속 누적돼서 공급이 이렇게 몰리게 되면 전세가는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전세가가 이런 임대 수요가 못 버텨주게 되면 매매가까지 같이 이렇게 끌어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공급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소진이 안 되는 물량들, 특히 분양을 했는데 소진이 안 되면 그 물량들이 미분양으로 나오게 되죠.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미분양은 매매 가격에 바로 직격탄으로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하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양도 항상 체크를 하면서 하셔야 되지만 입주 물량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미분양이랑 입주 물량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산 지인이나 아시가 같은 사이트에서 수시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좋고요. 입주 물량을 보실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량들이 어디에 입주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입주가 많긴 많은데 이게 누적되는 게 아니고 뭐 한 해 정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에 이 물량들이 많이 몰리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 도시에서도 상대적으로 입지가 정말 괜찮은 곳에 이 물량들이 몰린다면 그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곳들은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집을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곳보다 입지가 더 괜찮은 곳에 이렇게 물량이 몰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집을 팔고 내가 저기로 이사를 가고 싶다, 갈아타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물량들은 이런 수요에 의해서 빨리 소진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을 항상 보실 때는 이것이 어디에 집중되는지를 1차적으로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시 말고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입주 물량도 같이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도시의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고 하면, 누적돼서 더 많으면 결국에는 그 물량들이 이 도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나 직주근접이라고 해서 그 도시들과 이렇게 서로 연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배드타운이라고 해서 내가 집은 여기 A 도시에 사는데 내 직장은 B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을 많이 하는 그런 도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그런 A 도시의 물량이나 B 도시의 물량들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도시의 입주 물량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의 물량도 어떠한지를 계속적으로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는 엑셀에다가 이런 입주 물량을 다 일일이 손으로 입력했었어요. 저도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좋은 게 이런 플랫폼, 특히나 유료 플랫폼이 아니라 이런 무료 플랫폼에서 우리가 공짜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플랫폼들도 잘 활용을 해서 입주 물량을 이렇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이렇게 오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운데 시원한 것도 많이 드시고 하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